안녕하세요. 글로벌 세나 영상에 이어서 새로운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세계정으로 무과금 새 출발을 할때 어떤 식으로 덱을 키우는 게 보다 효과적일지 알아보는 가이드가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이 가이드 1편이 돼야 될것 같긴 하지만 이미 6편의 영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7편 무과금 세계정으로 시작하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세나도 나오고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도 어려움 7형지까지는 비슷하게 진행이 될것 같아서, 일단은 요 부계정을 주 영상으로 만들고, 중간중간에 글로벌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제가 한 번에 같이 가이드로 만들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현재 세나를 새로 시작하게 되면은, 여기 시즌2 맞이 선물이,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엘렌한테 육성 선택권을 하나 받고 시작할 수가 있고요. 지금 아래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생긴 우정 시스템으로 받는 육성이라서 현재 국내 본섭을 새로 시작하면은 이렇게 처음부터 육성 두 개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꿀이죠. 자, 먼저 엘렌한테 받는 거는 공격형 선택권이라서 6개밖에 없고, 그리고 아래쪽에 추천 선택권은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가 좀 많은 편인데, 제가 볼때 지금 나중에 마스터 보상 받는 거랑 그리고 또 2주차, 3주차 때 받는 보상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천용에 힐러 리나가 있어서 요거를 받고 싶긴 하지만 제가 볼때 처음에 버스 기사로 가장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니아를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우정 시스템으로 받는 캐릭터는 제가 니아를 이렇게 골라서 일단은 버스 용도로 사용할 거고요.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버스 기사 니아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면은 공격형 영웅 선택권이 하나가 남죠. 요 같은 경우는 지금 각성이 가능한 스니퍼가 있는데, 스니퍼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에 각성하기에는 약간 비추라고 할수 있어서, 가능한 버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캐릭터를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비담이나 로즈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좋겠지만, 지금 모험하다가 어려움 4형지에서 모든 면역을 가지고 있는 엘린 자매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통이랑 턴감을 가지고 있는 로즈를 고르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서, 자, 결장에서도 쓸수 있는 로즈를 또두 번째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제 육성 두 개를 가지고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7형지 어려움까지는 보다 수월하게 클리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부계정을 조금씩 키워볼 텐데 모험이나 요던 결장 요런 거를 하면서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지금 가이드 퀘스트를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해서 여기에 나오는 거를 우선적으로 클리어 해줘야지 마스터까지 빨리 도달을 해서 육성 선택권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항상 가이드 퀘스트가 어떤 게 떴는지 보고 요거를 우선적으로 클리어 해가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육성을 얻고 나면은 이제 쉬운 모험을 하나씩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1-7인데 지금 쉬운 모험 같은 경우는 1라 2라 통틀어서 몹들이 최대 3마리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로즈 하나만 써도 일단은 순식간에 평타로 정리하고 2라 같은 경우도 스킬 한 번만 써주면 정리가 돼서 일단은 이렇게 육성 캐릭터를 30을 찍고 나머지 자리에는 새로 얻는 캐릭터들을 쫄작하는 식으로 해서 모험도 빨리 끝내고 루비작도 될수 있게 해서 쉬움을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패치가 돼서 상당히 이쁘게 이렇게 화면이 바뀌었죠? 이렇게 딱 클리어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풀스도 오르게 되고 거기다가 이렇게 가이드 퀘스트도 하나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본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월하게 쉬움까지는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쉬움 3-5를 클리어하면은 이렇게 공짜로 4성 유리를 받을 수가 있어서 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진화를 시켜서 에이스를 얻기 전까지 반감 디버퍼로 활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강력한 육성의 도움으로 손쉽게 쉬움 난이도를 전부 다 정복해서 벌써 마지막 지역까지 왔고요. 하나 빼고는 전부 다 퍼펙트가 됐고, 그리고 가이드 퀘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7형지에 들어왔을 때 초급 거의 끝부분까지 와서 아무래도 쉬움 같은 경우는 초급 그리고 보통은 중급 그리고 어려움도 거의 다 깨갈 때 마지막 퀘스트인 마스터까지도 갈것 같아서 아무래도 7형지 난이도에 맞게 이렇게 추가 보상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쉬움을 한번 깨봐야 되겠죠? 자, 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 3개를 한 번에 받기 위해서 육성이랑 유리만 데리고 바로 출발. 자, 벌써 쉬움의 마지막까지 손쉽게 와버렸죠? 역시나 육성의 도움으로 이렇게 한 번에 때려서 와, 육성인데 노광 노템이다 보니까 그래도 쉬움 마지막 보스는 한 번에 안 죽는 것 같고요. 자, 이 고철 덩어리 감히 어디서 까부는 거니? 이렇게 턴도 한번 지워주고, 자, 버프 턴이 감소됐을 때 평타로 한 번에 못 잡은 게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 강력한 로즈로 손쉽게 퍼펙트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구를 안 불러가지고 가이드 퀘스트는 아직 안 깨졌을 텐데 이렇게 다 깨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쉬움 클리어가 나오면서 우리 이쁜 카린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삼성 보상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거 한번 까보고 자 우리 좋은 재료 아론을 획득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퍼펙트 보상 롤도 나와서 자 요렇게 7형지 쉬움 난이도까지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등급이 2등급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 같고요. 자, 역시나 가이드 퀘스트다 보니까 보상이 상당히 푸짐한데 일단은 사성용 소환권을 까봐서 이게 어떤 게 나올지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구사왕 카인이 나왔기 때문에 자 요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역시나 나올 리가 없죠. 자 이렇게 쉬움 난이도를 진행하다 보면은 루비랑 명예 그리고 1, 2성 쫄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요거를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 보석 같은 경우는 6성 2개로 손쉽게 쫄작을 하면서 쉬움을 클리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0레벨의 1, 2성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본 계정이었으면은 제가 다 팔아서 골드로 메꿨을 텐데 부계정 같은 경우는 가이드 퀘스트를 또 우선적으로 클리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에반이나 카린 같은 남는 삼성을 강화를 해줘서 5강을 찍어 놓은 다음에 보통이나 마스터 가이드 퀘스트를 진행하다가 나오는 합성 퀘스트가 떴을 때 그때 강화해 놓은 삼성 두 개를 바로 합성하는 식으로 해서 30레벨 찍은 1, 2성은 이렇게 강화 재료로 써서 가이드 퀘스트를 클리어하는 용도로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루비 같은 경우도 지금 쫄작을 하면서 쉬움을 깨다 보니까 이렇게 200개가 모이게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라면은 제가 열쇠로 다 바꿨겠지만은 지금 가이드 퀘스트에서 열쇠 수급을 워낙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열쇠를 처음에 바로 사기보다는 지금 로즈나 니아 같은 캐릭터들을 또 추가로 강화를 좀 해줘야지 보통이나 어려움을 또 손쉽게 깰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요거 같은 경우는 고급 영웅 소환을 좀 해가지고 삼성을 또 추가로 확보를 한 다음에 요걸로 육성 강화를 먼저 해주는 게 노광 육성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가이드 퀘스트를 최우선적으로 깨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막히는 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루비 같은 경우는 아주 이렇게 킵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명예 같은 경우는 100개 단위로 해서 열쇠로 교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중간중간에 가이드 퀘스트를 보면은 또 영웅 강화하는 게 또 한 개씩 나올 수가 있어서 1, 2성 강화 재료들이 다 소진이 됐을 때 30개 명예로 일단은 명예 뽑기를 해가지고 그걸로 강화해서 역시나 가이드 퀘스트를 클리어하는 용도로 명예 포인트를 사용해주면은 보다 효과적인 초반 자원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수업에 이어서 이번에는 글로벌 수업도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 글로벌 수업은 제가 사전에 미리 진행을 좀 해놔서 모험을 보면은 지금 보통 난이도를 전부 다 클리어를 해서 이제 어려움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렇게 어려움은 초기에 보면은 우리 4성 해부도 공짜로 얻을 수가 있어서 기대가 많이 되는 어려움 난이도고요. 자 그러면은 본 수업처럼 쉬움 난이도도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글로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받을 수 있는 육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이드 퀘스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초급까지 동일하게 빨리 깨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영지를 진행하다 보면은 에반 원정대 삼성을 추가로 획득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스니퍼랑 유리를 주 대구로 해서 일단은 삼성 5강까지 빨리 찍어주는 게 좋고요. 강화 재료 같은 경우는 지금 에반 원정대 삼성을 주로 5강까지 해주는 식으로 해서 쫄작은 하지 말고 에반 원정대 5명만 대구로 편성해서 초반에 나오는 1, 2성 같은 경우는 지금 쫄작을 해주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강화 재료로 써서 스니퍼랑 유리를 빠르게 5강을 해줘서 진행을 하면은 삼성 5강 덱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7형지 쉬움까지는 손쉽게 클리어가 되니까 본 수업이랑은 다르게 1성, 2성 나오는 것들은 지금 바로 쫄작으로 하지 말고 강화 재료로 써서 빠르게 쉬움 난이도를 클리어해서 여기에 있는 가이드 퀘스트를 최대한 빠르게 깨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글로벌 수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본 수업이랑 글로벌 처음 쉬움 난이도 부분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자 얼마 전 글로벌 영상에서도 결투장을 해봤듯이 지금 본 수업 브론즈 결장이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마지막은 결장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순위 같은 경우는 80만 등이나 돼서 지금 본 수업 세나 유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3연승 상태에 있는데 자 과연 어떤 덱들이 나올지 자 브론즈 결장 출발! 자 일단 육성 덱들에다가 델론즈까지 등장해서 자 이거 글로벌과는 다르게 육성 덱이 브론즈 구간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델론즈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순식간에 우리 두 명의 조물애기들이 사라지고 여기서 또 로즈가 또 초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5성 헬레도 순식간에 녹아버렸습니다. 감전이 걸리긴 했는데 지금 렉이 걸리는 거는 제가 아이폰5로 지금
부계정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렉이 약간 걸리는 것 같긴 하고요. 역으로 지금 시간 조작까지 맞고 해서 글로벌과는 다르게 본섭 같은 경우는 최소 육성덱이 만들어져야지 브론즈에서 그나마 좀 버텨나갈 것 같고요. 순식간에 이렇게 다 썰려버려서 우리 고철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브론즈 구간에서 이게 무슨 치욕이죠? 자, 턴감까지 당해버려서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점수는 1100점까지 떨어져 버렸고요. 자, 이게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승률이 좀 나왔는데 이번에는 크리스랑 제이브까지 있고요. 자, 본 서버 무과금의 길은 상당히 험난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자, 모험까지만 다 클리어를 하고 접어야 되는 건지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직사까지 걸려버리고요. 자, 무효화까지 지금 발동이 돼 있는데다가 지금 뒷줄에는 우리 죄인까지 버티고 있어서 자, 암수 맞고 일단 버티기는 했고 톡 때려주고 자, 감전이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데미지가 워낙 안 박히다 보니까 자, 요즘 거의 고인이 된 관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브론즈 구간에서는 상당히 활약을 해주는 것 같고요. 지금 연속으로 관우가 나와서 자, 데미지도 박히지가 않고 자, 감전 풀리게 되면서 상당히 위험해질 텐데 글로벌처럼 비슷비슷한 덱이 나올 줄 알았더니 거의 다 올 육성 덱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특히나 본섭 같은 경우는 한 1-2주는 해야 그나마 할만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첫날부터 이렇게 결장에 뛰어드는 거는 상당히 무모한 도전이 될 것 같고요. 자, 분격까지 맞아주고 자, 니아가 그나마 좀 버티고 있기는 한데 자, 상대가 지금 턴감 캐릭이 없다 보니까 자, 과연 니아가 브론즈에서 기적적인 상황을 만들어줄지 기대가 좀 되고 있긴 한데 자, 이럴 줄 알았으면 보호 진영에 놔둘 걸 그랬죠. 자, 제이브도 일단은 감전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자, 하지만 직사가 들어가 버리면서 자, 상당히 안타까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관통 한 번 더 들어오면 이제 끝날 텐데 자, 일단 30니아가 잘 버티는 걸로 봐서 확실히 초반에는 완전히 극초반에는 무효화보다는 면역이 훨씬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좋거나 말거나 일단 완전히 발려버렸죠. 자, 일단은 이렇게 무과금 가이드 첫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 할 만한 것 같은데 본섭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시작하기가 상당히 막막해서 자, 과연 어디까지 나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처음 시작했으니까 부계정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